지난번 그 공아줌마. 뭐? 그 아줌마가 또 와? 왜? 아, 저, 여보. 애비야, 손님 가신대. 아, 예. 아니, 더 좀 놀고 가시지, 왜 벌써 가세요? 가야지, 뭐. 그럼 여기서 이응령 살아? 언니, 응? 언니도 우리 딸네 집에 좀 놀러 와. 그래, 갈게. 예, 네가 우리 가깝게 이사 오니까 너무너무 좋다. 잘 놀다 가요. 애미야. 네. 예전에 말이야, 소령이 우리 집에 처음 데려왔을 때, 그때 3년 후를 적었던 편지랑 소령이 입었던 베네 쪼그리랑 포트기 아직도 갖고 있니? 어머니, 그런 얘기는 왜 하세요? 아니, 넌 우리 소령이가 어떤 집 자식인지 궁금하지도 않아. 저 하나도 안 궁금해요. 소령이 우리 아들이에요, 어머니. 아, 있어, 없어. 얘가 묻는 말은 대답을 안 하고. 없어요. 예전에 그거 다 벌써 버렸어요. 알았다. 어머니, 그 아줌마 만나고 싶으시면 밖에서 조용히 만나세요. 제가 커피값 따로 드릴게요.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못하겠다. 아, 바로 옆에 사는데 불편하게 왜 커피숍에서 만나? 가끔씩 기분 낼때 나가서 만나는 걸 몰라도. 네가 왜 이러는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나가서 일부러 떠들고 다니겠어? 아, 30년 가까이 살면서 소령이 눈치 조금도 못 채고 살았는데 뭐가 걱정이냐? 그리고 소령이가 뭐 지금 사춘기 소년이냐? 아이고, 언 걱정할 걸 해라. 이사님, 좋은 아이디어 좀 떠올렸어요? 아, 예, 아직요. 그럼 수고하세요. 저 먼저 들어갈게요. 네, 내일 뵐게요. 네. 우리 회사를 대표할 아이템 기획안 공모라. 향후 20, 30년 후까지 우리 회사를 대표할 만한 게 뭐냐고. 뭐지? 아휴, 그래. 이렇게 엉덩이 부축 앉아 있어봤자 아이디어 안 나오는데. 우리 미소 씨나 만나러 가야겠다. 우리 미소 씨 만나면 난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. 형 말해야겠다. 됐어요, 왕. 살 발라드릴 거. 우리 이거 먹고 비벼 먹으러 가. 그러니까 티셔츠를 찢어서 거기다 기사를 썼다고요? 잘했어요, 잘했어. 그럼 그렇게라도 해야죠. 담당했던 선배님도 그렇게 말씀은 해주셨는데. 근데 이상하네. 왜 자꾸 그런 일이 생기지? 한 번도 아니고. 진짜 그러네요? 진짜 그러네요? 아니 무슨 자기 일을 남의 일처럼 그렇게 한가하게 말해요. 난 지금 열받아 죽겠구만. 열받았다고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. 안 되겠어요. 무당을 찾아가서 굿을 하든지 살풀이 하든지 뭐라도 해야지. 왜? 왜 하세요? 아니 무슨 굿을 해요. 그러니까 최종 면접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요. 아까 말하려다 말았는데요. 요즘 우리 영웅이가 유치원에서 음식일기를 쓰거든요. 음식일기요? 네. 그러니까 칼국수가 기차보다 길었다고 쓰고 수제비가 꽃 모양이어서 더 맛있었다고 쓰고